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형용사 덩어리 영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처음부터 resilient, 사람을 수식한 형용사 마지막 시간 resilient부터 할게요. resilient, 저항하는이죠, 저항하는. 사람이 잘 말 안 듣는, 말 안 듣는 애가 resilient이야, resilient. 니 질리언니? 니 질리언? 아우, 나 진짜 말 진짜 안 듣네. 니 질리언, 니 질리언. 니 질리언, 니 질리언 애죠. 그 다음에 compliant, 말 잘 듣는 이에요, 순응하는. 말 안 듣는 거 니 질리언, 말 잘 듣는 거 compliant입니다. comply, 함께 비행기 탈 수 있어. 함께 비행기 탈 때 말 잘 듣는 사람 comply 이렇게 올게요. 함께 비행기 탔는데 말을 잘 들어 compliant입니다. compliant, 말 잘 듣는, 니 질리언 말 안 듣는. respectful, 공손 아니죠? respect, 뭐가 가득해? respect 가득해. respectful, 공손 아닙니다. respect, 공손함. 나 annoying 했죠, 앞에서 annoying. No. 괴롭히는 거죠. bothering. 그죠? bother. 앞에서 brother가 하는 거 bothering이었어요. annoying. 그 다음에, irritable 배웠죠? irritable. 성가시게 하는 거. irritable. 성가시게 하는. 이리가 터부는 성가시. 똑같습니다. annoying. 성가시게 하는 거죠. respectful. annoying. responsible이죠. responsible. 스판 입은 네가 책임져. 니 스판. 니 스판 입었지? responsible. 그래서 책임 있는죠. responsible. 책임 없는 irresponsible. 무책임 아니죠. irresponsible. 아주 그 진심 어린. sincere는 진심 어린. 진심 어린. 그 진심 어린 여자애를 만났어. 아, 너 진짜 그 여자의 그 고백이 진심. 그 남자의 고백이 진심 어려. 정말 진심 어려. 성이 뭐래? 신시요. 그죠? 너 신시여요. 신시요. 그 성의 이름은 신시였습니다. 신시. 신시인 그녀는 다. 신진신. 진심 어린 신시. 신시어로 외우겠습니다. deceptive야, deceptive. 뒤에서 셉친, 뒷셉이야, 뒷셉. 뒤에서 세비친으로 이렇게 뒤에서 세비친. 그래서 기만하는, 속이는 이죠. deceptive picture예요. 나이 먹었는데 뒤에서 세비쳐서 속였다. 뒤에서 세비를 쳤다 이렇게 오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은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하고 이제 잘 듣는 사람부터 차이가 있었지만 이렇게 외워야 빨리 외워져서 할 수 없이 외웠습니다. deceptive가 deceptive. 뒤에서 셉친. 그래서 deceptive 기만하는 되겠습니다. deceptive. 그 다음에 소셜 했죠. 소셜, 사회성 좋은. 소셜블, 사회성 좋은 했습니다. 잘 소셜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아웃고잉 배웠죠. 아웃고잉. 사회성이 있는, 잘 나가는, 그죠? 아웃고잉, 그죠? 사람들 잘 어울리는 아웃고잉. 반대말은 인트로버트입니다. 인트로버트이었죠. 인트로버트. 반대말은 익스트로버트입니다. 익스트로버트. 인트로버트. 똑같습니다. 인트로버트, 익스트로버트. 그래서 엑스트로버트는 외향적인, 인트로버트는 외향적인, 소셜 아웃고잉 똑같습니다. 소셜블, 소셜과 똑같습니다. 소셜블, 소셜 아웃고잉 똑같이 외향적인이 되겠습니다. 시클루드야. 시클루드는 인클루트의 반대말이에요. 인클루드는 포함하는 거죠. 근데 C가 separate예요. separate 써 있네. separate 분리하다가 C입니다. C. 자, 인클루드는 뭐예요? 어디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시클루드는 이렇게 분리시켜다가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분리시켜다 어디다 집어넣었으니까 시클루트는 은둔입니다. 은둔. 은둔시켜지다. 은둔되어진. 분리되어진이라고 해야 되고요. 시클루트. 완전히 분리되어진 시클루트. 그래서 시클루트. 분리입니다. 분리. 시클루트. 스파클링. 스파클링. 이렇게 톡톡 튀는이죠. 스파클링. 탄산수. 스파클링을 하죠. 톡톡 튀는이고요. 어트랙티브라고 배웠습니다. 어트랙티브. 어트랙티브에서 매력적인 어트랙티브. 안매력적인 unattractive, 그죠? unattractive. 앞에서 우리가 charming도 같이 배웠죠? charming. 매력적인 사람, charming한 사람. 아우, charming하고 attractive해. 그리고 호소하는 appealing. 예쁜을 앞에서 저희가 gorgeous 배웠죠? gorgeous, gorgeous, 예쁜. beautiful, gorgeous 같이 배웠습니다. attractive, 매력적인 되겠습니다. attractive, 매력적인. 자, spontaneous, spontaneous. spontaneous, 스판 있고. 스판 입고 하는 거예요. 스판을 딱 입었어요. 스판 딱 입었죠. 스판 딱 입었더니 스판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스판 입으면 이 스판이 이렇게 탄력성 있죠. 스판이 있어. 스판 입으면 총! 스판이 어떻게 해? 총! 자발적인. 자발적으로 탁 되는 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뭐야? 눈에다가 이렇게 바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눈이 자발적으로 딱 감기지? 자동적으로. 그래서 스판테이니어스 자동적인이라고 하면 돼요. 자동적인. 자동적인 아니면 자발적인이 spontaneous입니다. 자동적으로 눈 감기는 거.
그걸 spontaneous reaction이라고 그래. 지금 spontaneous reaction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벌새가 와서 눈 쪼는데 안 일어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spontaneous. 스판 입으면 어떤다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스판 입으면 뭐야? 발이? 자동적으로 spontaneous. 그다음에 provide 나온 단어, provide 제공한 단어에서 나온 provident입니다. 미리 제공하는이죠. 그래서 조심하는입니다. 조심하는 provident, 조심하는 신중한이에요. 신중한 미리 제공해 주는 거 provident 신중합니다. 미리 제공하니까 아,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미리 내가 목발 가지고 왔지. 자동차 사고 날 것 같아서 남편 차 사는 날 어떻게 목발을 선물로 휠체어를 선물로 주는 사람. 아주 아주 신중한 사람이죠. 미리 조심성, 미리미리 다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Provident, 조심하는입니다. 신중한, Provident. Strong will, 위리 뭐가 있었죠? 위리 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의지, 위리의 의지, 명사로 위리의 의지가 있댔죠. 그리고 미래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언장. 그래서 will, strong will, 어떤 사람이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Easily yielding이야. Yielding. Yielding은 양보하는 거야. 양보. 요즘에 미국 드라마가 막 한참 보다가 내가 미국 드라마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딱 와가지고 뭐예요? 여보, 나 오늘 일본 드라마 볼 거야. 양보해. 왜? Yield. Yield. 일본 드라마. Yield. Yield에게 양보해. 그래서 일본 드라마로 외울게요. Yield는 뭐라고? 양보하다 합니다. 양보하다. Yield죠. 그 다음에 studious예요. Studious. Studious. 학구적인 사람. 학구적인 게 studious, study 하는 사람이죠. 학구적인 studious 쉽습니다. studious 학구적인. 그다음에 내 딸 죽였지. 네가 내 딸 죽였지. 내가 뭐야? 그래서 나른해, 나른해.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 그지? 기력이 없어. 나른해. 내 딸 죽, 내 딸 죽, 내 딸 죽인 사람한테 나른해, 나른해, 나른해. 의기소침한 거요. 내 딸 죽. 같이 배웠고요. support 하는 거 support, support, supportive, supportive 한 사람. supportive 이렇게 도와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supportive. 그 다음에 oppose 봐. oppose. oppose를 지었죠. 앞에 제가 pose 비슷한 단어 poise를 배웠습니다. poise. 안정되었죠. 반대말은 unstable이었어요. unstable. 똑같이. oppose. pose를 취하고 있어. 이 사람 지금 무슨 표정을 취하고 있어요? oppose를 취하고 있어. oppose 한번 적대적인 표정을 취했죠. oppose 하면 써볼까요? oppose 적대적인 표정을 취했죠. 그래서 oppose 적대적인 되겠습니다. 적대적인. 따플이야, 따플. 생각이 뭐야? 생각이 많네, 생각이 많네. 생각이 많아서 뭐 하는 사람이야? 되게 배려 깊은 사람이죠. 앞에서 생각 단어로 똑같이 배려 깊은 단어가 considerate이 있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considerate과 생각 단어 considerate과 따플은 두 개 다 배려하는 이란 뜻입니다. considerate, 따플이죠. 자, uncaring 했죠? 그때 무슨 그림이었죠? 바닥에 이렇게 사람 누워있는 그림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 uncaring 앞에서 inattentive 배웠고요. negligent 네가 나를 뭐야 소홀하게 했다고 전해줄게 해서 negligent와 uncaring, inattentive 다 똑같이 무관심한에 들어가는 거죠. 무관심한 indifferent, indifferent 관심이 없는 indifferent와 같이 외웠습니다. uncaring 관심이 없는입니다. 자 그다음에 tolerant야 tolerant. tolerant, 참는 거, tolerant. intolerant은 잘 못 참는이죠. 참는 거. 지금 이 사람 참고 있죠. intolerant. intolerant도 못 줘, intolerant. 제가 동남아에 놀러 갔더니, 그, 동남아에 어디 갔더니요. 거지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intolerant. 그래서 뭐, 그죠. intolerant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못 참아서, 아! 뭐라고 하면 안 되죠. intolerant. intolerant 참을 수 없는입니다. tolerant는 참을 수 있어요. intolerant 참을 수 있겠죠. intolerant 되겠습니다. 자, trustworthy예요. trustworthy. trust는 신뢰고 worthy는 worth는 가치입니다. 신뢰할 가치가 있는죠. trustworthy 신뢰할 가치가 있는 믿을 수 있는입니다. 앞에서 배운 단어 reliable과 동의어입니다. reliable. relay 할 때 믿을 신뢰할 수 있죠. relay 할 때 reliable, trustworthy 똑같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할 가치가 있는 trustworthy. 반대말은 unreliable. 그죠? unreliable 되겠습니다. trustworthy. 자, 다음 단어. truthful. truth는 뭐예요? 진실한이죠? 진실한. true가 가득한이죠? 진실한이에요. truthful. 진실한. sly. 간사하네요. 간사한. 자, 보세요. 쓱 웃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sly.
슬라이죠, 슬라이. 슥 웃으면서 거짓말하는 간사한 사람, 슬라이. 지금 슥 웃으면서 거짓말하죠, 슬라이. 간사한 사람, 슬라이가 되겠습니다, 슬라이. 자,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죠, understanding. 그 다음에 insensitive,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민감하면 sensitive, 안 민감한 건 insensitive. 이거 진짜 뭐예요? 민감하죠?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는 말 하는 거죠. 그래서 insensitive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 이기적인 selfish가, 뭐, fish가 selfish였어요. 이거죠. 그리고 unselfish는 이타적인 단어가 우리가 altruistic이죠. altruistic. 너 이스틱, 네가 진짜 했니? altruistic. 네가 진짜 이스틱 제공해줬니? 했죠? 그래서 이타적인 altruistic, unselfish. 동의어입니다. altruistic, unselfish. 그 다음에 egoistic에, egoistic, egoistic, ego, ego, 자기만 하는 이유, egoistic, ego, ego, 자기만 하는 egoistic이죠. istic, 똑같이 istic입니다. altruistic, altruistic, 네가 진짜 그렇게 저기냐? 네가 진짜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냐? altruistic이죠. 똑같이 ego, ego, 너밖에 모르니? egoistic, altruistic, egoistic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Viva Korea, Viva, Viva가요. 스페니쉬 말로 화이팅이라는 뜻이에요. Vivacious, 활기 넘치는 일. Viva, 화이팅 멕시코, Viva 멕시코. 그래서 Viva가 화이팅입니다. 활기 넘치는죠. Vivacious, Vivacious, 활기 넘치는 셔츠 입었죠. Vivacious죠, Vivacious. Lethargic 했죠. 우울한. 앞에서 풀이 죽은 단어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dejected 같이 풀이 죽은 사람, dejected, reject, reject, deject이죠. Deject, 풀이 죽은 사람, deject, 풀이 죽었어. Deject를 배웠습니다. warm-hearted,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마음이 따뜻한 warm-hearted고요. 피가 차가워. 그러니까 냉혈한이에요. 냉혈한. 아주 피가 차가운 cold-blooded.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배운 단어 cruel과 똑같죠. 잔인한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cruel, cold-blooded. 자, warm-hearted 똑같죠. 마음이 따뜻한 warm-hearted. 그 다음에 apathetic. 예, 감정이 없는. 그죠? 저희가 path가 길이란 뜻도 있고요. 앞에서 compassion 배웠죠. 동감, 동정, compassion이 있었고 apathetic은 무감각한이었습니다. apathetic. 아파떼지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죠? 아파떼지로 외우면 돼요. 아파떼지 apathetic. 무감각한 apathetic. 아파떼지 몰라. 똑같아요. 아파떼지 몰라. 몰라. 무감각해. 아니 이건 알고 싶지 않아. apathetic이죠. apathetic. wild입니다. wild. wild는 이렇게 잘 이죠. 뭐야? 야외에서 막 놀아 가지고 애가 막 이렇게 와일드한 거죠. 막 돌아다니고 얘가 막 쉽게 안 앉아 있고 막 이렇게 막 정서가 불안한 그룹을 와일드라고, 와일드. 그다음에 서브미스입니다. 서브는 아래고 미션은 미션이죠. 미션. 서브미션은 내 주인님 아래의 미션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서브미스는 순종적인입니다. 순종적인. 아래서면서 미션. 안녕하세요, 주인님. 미션은 제가 할게요. 서브미션. 서브미션. 아래 미션. 서브미션. 그 서브미스 뭐야? 순종적인. submission, submission. 아래 미션은 제가 할게요. submission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부터 하나씩 다시 보면서, 단어를 처음부터 같이 보면서 한번 외워보시기로 하고, 뒤에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로서 드디어 이제 뭐가 끝났다? 오늘로서 드디어, 저희 모든 그 사람에 관한 형용사가 다 끝났습니다. 사람 형용사. resilient죠. 네 진리가 말하는 거죠. 진리가 말하는 거. resilient. 함께 비행기 탈 수 있죠. compliant는 순종적인. 단어 뭡니까? submissive. 똑같아요. 잘 어울리는 뜻이죠. 잘 어울리는 submissive. resilient, submissive. respectful, 공손한이었죠. 그 다음에 annoying은 성가신이었습니다. responsible, span. 아까 span 나왔죠. span 나오면 뭐야? spontaneous, 자발적이었죠. responsible, 책임 있는. irresponsible, 책임 없는입니다. sincere, 그 이름이 sincere. sincere는 어떠라고? 진심어려. sincere. deceptive, 뒤에 셉 치는 거죠. 속이는, 사기치는, deceptive. sociable, 잘 어울리는이었고요. seclude, 그죠. clude, include, 포함해야 되는데, 뛰어났지, 은둔시키다. 자, 그 다음에, sparkling, 톡톡 튀는이었고요. spontaneous죠. 자발적으로 움직여. spontaneous, 자발적으로 움직였죠. provident, 미리 제공했어. 신중한입니다. 미리 제공하는 provident, 신중한. strong-willed, 의지가 강한입니다. strong-willed, 의지가 강한. easily yielding이죠. yield. yield에게 뭐야? 양보하는, 쉽게 양보하는 easily yielding입니다.
Studious 공부만 학구적이네였죠. Studious 학구적이네. Lethargic 낙심한이죠. 낙심한. Dejected 그죠? 우울한. 의기소침한. 기력이 없는. Supportive 후원하는이죠. Supportive. My father is really supportive. 아빠가 내가 어떻게? 자꾸 supportive야. 그렇지? Opposing. Oppose를 취하죠. Oppose 어떻게? Oppose를 취해서 뭐라고? 대항하는, 반대하는입니다. Opposing. 대항하는, 반대하는 포즈를 취했죠? 그리고 thoughtful이야. thoughtful. consider 똑같아요. thoughtful. 생각이 많은 적. 사려 깊은 thoughtful이고요. uncaring. 돌보지 않는 거야. uncaring. 돌보지 않는다. intolerant. 참을성이 없는 intolerant. trust 뭐라고? 신뢰. worth는 가치.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동의어는 신뢰할 수 있는 reliable, trustworthy, reliable, unreliable까지 갑니다. truthful, truthful이죠. 진리에 가득했죠? truthful, 진리가 가득한. truthful은 진리가 가득한 되겠습니다. 진실 아니죠? sly, 슥, lie를 거짓말해. 거짓말 아니 어떤 애라고? sly, 간교한 애입니다. sly.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죠?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sensitive, sensitive 한 거는 민감한 거고 insensitive는 민감하지 않으니 되겠습니다. 자, unselfish 동의 단어 어려운 단어 altruistic이죠. altruistic true 진짜로 이타적인 사람 altruistic이었고요. ego 지만하는 뭐야? egoistic. Viva Korea, vivacious 생명력 있는 거죠. vivacious 그다음에 의기소침한 lethargic이었습니다. lethargic. 자, warm-hearted,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cold-blooded, 냉혈한. 똑같이 warm-hearted, 마음이 따뜻한 거였죠? 그 다음에 apathetic, 아파떼지, 난 관심 없어. 그죠? 무감각한 되겠습니다. apathetic. wild이야, 야생에서 막 그냥 거칠은 사람, wild person. submissive, 아래에서 미션을 하는 뭐야? 순종적인 사람이었어, submissive. 순종적인이었습니다. 순종적인. 자, 그래서 단어 같이 한번. 마지막 단어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애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애워보면서 한번 애워볼까요? 자, resilient부터 니 질렸어요. 니 질렸다. resilient 뭐라고? resilient 말 되게 안 듣는 이에요. resilient. respectful 공손한이었죠. 공손한. sincere 이 신신 사람 어떤 사람? 진심 어린 사람. 김신신, 김진심이었습니다. sparkling은 톡톡 튀는이죠. sparkling 애웠다고 칩시다. sparkling 톡톡 튀는 sparkling. provident, 미리 제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프로는 신중한 사람이었죠? 물어. 자, studious 애울 수 있죠? 학구적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studious 학구적인 사람이었죠. thoughtful,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 full of thoughts죠. 생각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 사려가 깊어요. uncaring, caring은 돌보는 거고, uncaring은 돌보지 않는. 자, trustworthy는 두 단어 알면 됐죠? trust는 신뢰하는 거고, worth는 가치니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이었습니다. Understanding은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 Understanding, 이해하는 되겠습니다. 이해하는 외우면 금방 외울 수 있겠습니다. 자,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스파클링 톡톡 튀는이었죠? 그 다음에 vivacious, viva가 뭐라고? viva가 화이팅이었습니다. viva가 뭐라고? 화이팅. 그러니까 vivacious는 활기 넘치는이죠. submissive, 아래에서 미션을 어떤 사람? 아래에서 미션을 하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annoying, no, 성가시오. 노라는 말 계속하죠? 성가시오. 계속 no 하는 성가신 사람. compliant, 함께 비행기 탄다 어떻게 해? 말 잘 들어. 자, 말 더럽게 안 듣는 건 resilient, 잘 듣는 건 compliant입니다. spontaneous, 푹! spontaneous죠. span 입었더니 자발적으로 움직이네.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lethargic, 레타를 죽인 애들은 어때? 그들 때문에 어떻다고 내가? 아주 슬퍼. 그래서 의기소침해. 의기소침한 건 lethargic. supportive, support를 잘해주는, 이죠? support를 잘해주는 사람. supportive한 사람은 후원하는 사람. supportive한 사람. 오 포즈를 취했어. opposing 포즈는 어떻게? 적대적인 체질 취했죠. 적대적인이야. reliable 에어스나 rely. rely에서 였기 때문에 rely에서 rely. relay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unreliable은 신뢰할 수 없는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insensitive. sensitive은 민감한이고 insensitive는 민감하지 않는 있죠. insensitive. 자, wild 뭐야? wild 뭐라고? 야생적인. 길들이기 어려운입니다. wild. 야생적인. 길들이기 어려운. 거친이 되겠습니다. 자, responsible, 스파니브 너 네가 뭐 해야 된다고? 스파니브 네가 아까 누구 스파이더맨 있죠? 스파니브 네가 뭐를 해야 돼? 책임을 줘야 돼. responsible. 그다음에 sociable, social은 똑같이 social죠. 아, social은 뭐라 다?
잘 어울리는이었습니다. sociable 잘 어울리는. seclude, include와 다르죠. seclude는 include는 포함시키고 seclude는 갖다가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seclude는 은둔자, 은둔되어진입니다. strong will, 강한 의지를 가진이었죠. will이 의지란 뜻이 됐습니다. strong will, 강한 의지를 가진. easily yielding, 일본 드라마에게 뭐라고? 양보하는입니다. tolerant, intolerant, intolerant라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tolerant는 잘 참는이고요. truthful, truth 뭐야? 진리로 가득한이죠. 진실어린. 슥 라이친 애들, 어떤 애들? 슥 라이친 애들, 슥 라이친 애들은 간교한 애들 있습니다.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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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얘는 뭐야? 에고는 자기만 아는 였죠? 에고이스틱, 얼트리스틱의 반대말. 에퍼테릭에, 에퍼테릭, 아파떼지 했는데 뭐야? 무감각하니 에퍼테릭 되겠습니다. 자, 신시어야, 신시어. 아우, 신시어, 신시어는 뭐야? 진심 어린 사람이죠? 신시어. 리스펙풀, 리스펙트 공손한이었습니다. 자, 니 진리언트, 니 진리, 진리가 원한다고 니는 말을 안 들어. 니 진리였다, 니 진리언트 말 안 듣는 얘기였습니다. 반대말은 컴플라이언트죠. 말 잘 듣는 컴플라이언트입니다. 자, 뒤에 속이는 거, 딥셉티브, 뒤에 속이는 거죠. 속이는이었고요. 스판테니스는 자발적은, 자발적인. 프라벤트는 미리 제공했죠. 프로바이드 제공했지? 프로바이드는 신중한 되겠습니다. 따플, 생각이 많은 사람 뭐야? 배려 깊은 이네. 배려 깊어요, 따플. 자, 비베이션, 비바, 화이팅이죠. 생기 넘치는 이었습니다. 서브미시브, 아래에서 뭐 한다고? 순종적인, 서브미시브, 순종적인 갑니다. 트러스트워디, 트러스트는 믿고, 워디는 믿을 만한이죠. 트러스트워디, 믿을 만한이었고요. 소셜이야, 소셜. 소셜은 잘 어울리는 되겠습니다. 자, 스파니브는 걔는 어때? 리스판서버, 책임감이 좋아요. 리스판서버, 책임감이 좋은 사람, 리스판시브. 뒤에서 세티브, 뒤에서 쳤죠. 사기치는. 스판테이니어스, 자발적입니다. 어포즈, 포즈를 취했는데 어때? 적대적인 포즈를 취했죠. 어포징, 적대적인. 쓱 라이, 쓱 라이. 계속해서 쓱 라이. 거짓말을 해. 어떤 사람이야? 간교한 사람.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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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어떤 사람? 에고, 에고 한 사람은 이기적이야. 앞에 떼지, 아팠는데 어떻게? 에퍼테릭. 에퍼테릭인데 어떻게? 무감각하죠. 에퍼테릭. 자, easily yielding. 어디? 일본 드라마에게? 양보하는입니다. 양보하는. 자, deceptive 뒤에서 뭐야? 거짓말하는, 기만하는, deceptive죠. spontaneous 어떻게? 스판이 자발적으로입니다. 자발적으로 spontaneous 됐고요. 자, seclude야, see. 떨어뜨려서 갖다 놨지? 은둔시키다, 숨겨둔입니다. 은둔, seclude. intala, intala 참아야 돼, 참아야 돼. intala 쓱 라이 치는 사람, 쓱 라이 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쓱 라이 치는 사람은 간교하네. sly, 간교합니다. trustworthy죠. 믿을만한이죠. trustworthy. 자, vivacious는 화이팅 맨날 하는 사람 어떤 사람? vivacious. vivacious 화이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어떻게? 활기 넘치죠. 반대말은 lethargic 되겠습니다. vivacious. 자, provident 뭐야? provide. provide 미리 했지. 어떤 사람이야? 신중해. 미리 신중하게 갖다 줬어요. 자, provident 같이 갔습니다. 자, 하나씩 다시 또 외워보겠습니다. 자, sincere는 어떤 사람? 진심 어린 사람이죠. 신시어, 진심 어린 되겠습니다. 리스펙트가 가득해 공손하죠. respectful, respect. 자, 어떤 애 말 진짜 안 들어. 어때? 질렸지? 니 질리언트. 말 되게 안 듣는 거고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비행기 탈만해. 뭐랬지? compliant였습니다. 아, 성가셔, 성가셔. no, 성가셔. annoying이었고요. 공부 열심히 해. 학구적인 애죠. studious. 자, 미리 제공하는 사람, provide 하는 사람 어떻다고? 신중해. 신중한 사람. 톡톡 튀는 성격이에요. sparkling이었습니다. 자, 잘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소셜하지? 소셜. 소셜보. 자, 스판 입은 사람. responsible. 스판 입은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책임을 져야 돼. responsible. 자, 후원 잘해. 서포트를 잘하는 건 supportive. 에고 자꾸 에고 뭐야? 지만 알지. egoistic. 진리가 가득해. 진실해. 뭐야? Truthful, 쓱 lie, 쓱하고 lie 하네. 어때? 계속 거짓말해. 얘는 어떻다고? 굉장히 간교해. sly 되겠습니다. intolerant 달라고 말해. tolerant죠. tolerant. intolerant 어떻게 잘 참아야지? intolerant 잘 참는입니다. 자, 일본 드라마에게 뭐하라고? 양보해. 그래서 easily yielding 잘 양보하는. 자, will의 의지란 뜻이 됐죠? will의 의지. 강한 의지 가지면 strong willed가 되겠습니다. 자, 신뢰할 수 없느냐? relay 할 때. 그래서 unreliable이죠. 그 다음에 포즈를 취하는 거지. 포즈를 취하면 어떤 포즈를 친다고? 포즈 적으로 어떻게 취해? 적대적인 포즈를 취합니다.
자, 내 딸을 죽인 그대는 어떻게? 아주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요즘에. Lethargic이죠. 의기소침한 되겠습니다. 자, 스판은 어떻게 움직인대? Spontaneous야. 스판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면 Spontaneous입니다. 자, 돌보지 않는 건 뭐래? Uncaring. 생각을 많이 사려를 깊어? Thoughtful. 자, trust는 뭐야? 믿음이고, 신뢰할 가치가 있는 거? Trustworthy. 이해하는 게 많아? Understanding.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생기가 넘쳐, 생기가 넘쳐, 막 탄력이 넘쳐. 어떻게 화이팅이 뭐라고? Vivacious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종적인 거, 아까 compliant 말고 또뭐 있어요? 밑에서 순종하는 거 있죠? Submissive. 그 다음에 뒤에서 속이는 거, 거짓말인 거, 뒤에서 탭치는 거죠? Deceptive가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둔하는 거, 포함했는데, 이렇게 separate해서 포함시키는 거. 그래서 은둔자 아니면 숨겨진이었죠. secluded 이었습니다. apathetic, apathetic, apathetic 말하는데 어떻게? 무감각해요. 그죠? 그 다음에, 무감각한 건 insensitive하고 apathetic은 동의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ld죠? wild, wild. 아주 거칠은까지 같이 보아서 오늘까지 저희가 사람의 형용사, 사람을 수식한 형용사를 모두 다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